안녕하세요. 오늘 2021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에서 AI와 빅데이터가 여는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성준 교수고요. 현재 공공데이터 전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 시티, 도시라고 했을 때 이 도시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 문제를 우리가 빅데이터 AI로 어떻게 해결하거나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문제 뭐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네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를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건 결국 이 데이터가 밸류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재료가 되겠는데 중간 단계 인사이트라는 것을 거칩니다. 저 인사이트는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을 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안을 본다. 뭐에 안을 볼까요? 그건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안을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문제라면 뭐 기후랑 관련이 있다면 기후의 내막을 본다. 뭐 범죄의 내막을 본다. 범죄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그 전염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가. 그 다음에 교통체증의 원인. 어디서 일어나나 언제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그 안에 내막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훨씬 잘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화살표가 데이터로부터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가 그 얻어낸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앞에서 말한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든가 뭐 완전히 해결을 못하더라도 그 심각한 정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데이터 없이 그냥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험과 감을 통해서 내는 거죠. 물론 저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저거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도 훌륭한 의견을 내고 그걸로 밸류를 만들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사이트,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밸류를 훨씬 더 잘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서가 데이터 인사이트 밸류가 아니라 아예 인사이트 데이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춘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데이터 조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내한테 유리한 거, 내 결론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서 이거를 분석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 다 사실은 밸류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빅데이터와 AI가 주는 가능성을 앞에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 인프라인데요. 전기 인프라의 이 문제는 원인은 뭐가 있냐면 결국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고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뭐 계속 태풍이 옛날부터 왔었죠. 근데 이제 이게 태풍이 더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게 문제고요. 홍수, 폭염, 강추위, 가뭄 이게 다 우리가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강도가 너무 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두 번째 원인은 풍력 태양광이 우리의 미래 에너지인 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텐데 문제는 이런 대체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태양광은 해가 지면 이제 에너지를 못 만드는 거고 이런 지금 우리가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이 과도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떨어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이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텍사스에서 지금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 수요, 그 다음에 전기 수요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스마트 미터, 즉 IoT 등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빅데이터를 요리를 AI라는 걸로 요리를 해서 전기 수요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100% 예측 못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 플랜을 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AI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극단적인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을
또 역시 빅데이터 AI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의 에너지 운영에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무엇보다도 resilience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resilience라는 건 결국 버티는 힘이에요. 어떤 외란이 오고 예측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냥 버틸 수 있는가. 영하 20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영하 40도가 돼도 버틸 수 있는가. 진도 5는 버틸 수 있는데 그러면 6.5가 오면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resilience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 이 대응을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지금 현재의 문제는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데이터 획득 능력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보면 확진자가 몇 명이다만 있지 확진자의 상태가 어떤지, 그렇죠? 우리 오늘 400명이다. 그럼 400명이 지금 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300명은 무증상인지, 또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어느 정도의 증상인지, 체온은 몇 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데이터가 전혀 수집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맨 앞단계에서 수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지금 굉장히 부실하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런 데이터가 혹시라도 있어도 이게 과연 질병관리청으로 잘 넘어가는가, 데이터 연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 같은 데서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언론에 제공해서 전 국민이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게 정말로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언론으로 이 데이터가 잘 넘어오고, 이러려면 IoT가 잘 돼야 되고 빅데이터 분석도 잘 돼야 되는 거죠. 또 코로나19 아니더라도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건강 이슈가 뭐냐면 공기질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싹 들어갔죠.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CO2,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데 그 측정을 잘해서 또 우리가 누구나 쉽게 지금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지, 공기질이 어떤지를 전 국민이 잘 볼 수 있게 대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범죄 예방이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의 아직 그 문제는, 범죄자들은 지형지물도 잘 알고요. 시간대 요일별로 여기 어떤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타겟을 누구를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가서 연구한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낯선 곳에 처음 가보고, 또 낯선 시간에 가보고, 또 낯선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이해를 잘 이해하고 있고 피해자는 뭘 이해를 하고 있죠? 이런 정보의 미스매치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범죄가 발생을 한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범죄가 어떤 범죄가 어디서 언제 발생했는지 이거 다 경찰 데이터에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시각화시켜서 이미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특정 거리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고 언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다 시각화시켜서 일반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내가 오늘 밤 10시에 여기 가야 되는데 20분 걸어가는 지하철역까지 내가 여기를 밤 11시에 걸어가도 되는 길인지, 아니면 반드시 택시를 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래 범죄 유형 장소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CCTV 영상에 대한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CCTV가 사후 분석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범인을 금방 잡았다. 물론 굉장히 우리 박수 받을 일인데 더 중요한 거는 아예 범죄가 일어나기 직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CCTV에서 촬영되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경찰에 연락해서 그 범죄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예측에 따라서 경찰의 순찰 경로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인데요. 교통은 원인이 뭐냐면 상습 정체 구간, 상습 정체 요일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초행기를 운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가보시면 1차선, 2차선이 다 좌회전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1차선에만 서 있는 거죠. 2차선에는 차가 별로 없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저도 퇴근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아, 이 길을 지금 가는 사람 중에 이 길을 많이 와본 사람은 나하고 몇 명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부족한 그게 문제고요. 이거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교통 상황의 데이터를 잘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IoT의 힘을 빌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내비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는 현재 교통 상황을 잘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 단계 더 나가면 미래 교통 상황도 예측을 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데이터 기반의 도로 주행 설계 그 다음에 신호등 최적화 이런 교통공학적인 데에다가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빅데이터 인사이트의 특징은 앞에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결국 개인화와 객관화와 24/7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24시간 뭐 CCTV 같이 사람은 24시간 CCTV를 누군가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AI 빅데이터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을 취한 다음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경찰의 그 순찰 패턴을 바꿨는데 과연 범죄가 줄었는가? 그것도 데이터 분석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비포 애프터라고 그러죠.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당연히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걸 그대로 분석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이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끝으로 필요 액션은 뭘까요? 필요 액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측정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 같은 경우 병의원에서 1차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게 데이터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기질을 측정한다 그랬을 때 지상 5m에다가 측정을 해서는 소용없어요. 우리 중에 키가 5m인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키가 1에서 2m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질도 여기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떻습니까? 저 산 속에서 측정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하철 플랫폼과 지하철 근처를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다 센서를 달고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결국 저게 돼야만 현실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 호수, 바다 이 수질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쩌다 한 번씩 측정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질이 악화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통도 지금은 주로 택시에 다른 GPS 센서로 측정을 하는데 이제 CCTV를 통해서 주요 지점의 차량 속도 같은 것들을 추정해내서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데이터 공유와 공개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측정한 것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이 자기들이 측정한 데이터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바로 그거를 민간에 개방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생긴 위원회인데요. 특히 지금 도시 문제에 있어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청으로의 데이터, 그러니까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질병청으로 데이터가 원활히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우리 공공데이터 포탈 data.go.kr에 공개가 돼야 됩니다.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도 이런 데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도 지금 경찰청이 가지고 있고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공데이터 포탈에 공개해야 되고요. 자, 이걸 왜 공개해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민간의 앱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공공이 제공하고 앱은 민간이 만들고 그래서 도시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바로 이런 데이터 공유와 공개를 추진하려고 만든 위원회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와 AI라는 좋은 해법이 있으니 이걸 좀 더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